오케이. 그래서 명사와 관사라는 파트. 뭐 선생님이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시작했죠? 자, 저는 이제 명사를 보통 설명할 때 지금은 뭐 학년이 좀 있으니까 이름씨라고 명사라고 하면 다 알아듣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로 이게 사실 명사나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전부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 조금 뭐 물론 뭐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별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거부감이 좀 덜한 용어로 바꿔서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명사를 보통 이제 명사라고 할 때도 있고 이름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보면 뭐 맨날 책이 뭐 비슷한 설명을 계속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를 왜 배우냐, 왜 배우냐. 자, 이름씨라고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구 또는, 그렇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전부 다 who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들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가 어떤 뭐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이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뭐 내가 뭐 어떤 인간이 처음 발견한 뭔가를 보면 당연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냥 이름 붙이고 말아. 그렇죠? 내가 목 마를 때뭘 이렇게 마시는데 물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물이라고 다 같이 이건 물이야. 물, 물, 물 이러면서 치우죠. 근데 영어를 쓰는 애들은 이 뭔가에다 이름 붙이자마자 무슨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셀수 있나 없나를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명사가 이제 종류가 막 나뉩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뭐 우리말로 먼저 설명을 시작하면 뭐 책상이라는 종류의 것들이 좀 흔하게 우리가 볼수 있고 하나 둘셀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좀 어려운 말뭐 어렵다는 말은 쓸데없이 일본 말을 번역해서 보통 명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보통 명사에 대해서 이제 이 파트의 제목이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명사와 관사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말에 똑같이 명사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 관사라는 게 없어, 우리말에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 쳐보면 뭐 가끔씩 야, 너어안 써서 틀렸다. 이런 얘기 듣죠? 너더안 써서 틀렸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런 것들 이걸 뭐또 일본말 번역해서 부정관사라 그런다 했죠. 부정관사 얘를 보고는 정관사 이렇게 하는데 이말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학생들한테 부정이라는 말을 들려주면 뭐라고 뭐를 연관시켜서 떠올린다 그랬어 내가. 그렇죠. 근데 이게 낫이 아니라고 한자가 달라. 됐습니까?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은 저 앞에서 뭐 부정문이라는 얘기를 할때 똑같은 한글로 쓰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이것도 뭐 낫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손을 이렇게 가로진 부정문 할때 부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이건 낫이랑 연결을 시키는 게 맞아. 근데 부정관사 할때 부정은 한자도 다르고요. 자, 이 부정관사라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했었냐면 선생님 무슨 예문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죠, 그쵸? 그래서 뭐 우리말로 먼저 쓰면 A하고 B하고 대화를 합니다.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그랬더니 B가 당연히 나는 안본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뭐 A가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걸 영어로 다 바꿔보면, 얘가 이제, I가 뭐 했냐면, I가 so 했는데, 무엇을 so 했냐면, a movie를, 그렇죠, so 했어. 뭐, yesterday,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욕 같네. How was, 다음에 뭐라 그런다, 이제? The movie라고 이제 부터 한다 그랬죠. How was the movie?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재미, 이, 어다? 뭐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the movie was 뭐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거뭐 우리말로 뭐 영화 봤어 어땠냐 재밌었다 이거 간단한 대화인데
우리말에 없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통 그냥 뭐 여기에 있는 책만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하기 힘든데, 자 얘를 보고 일본 놈들이 부정관사라 그랬대. 그럼 왜 책 여기가 챕터 3 그 중에서 이제 명사는 이제 한다 그랬고, 그 중에 이제 하다가 명사를 설명 계속 한 게 아니고 명 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과 차이가 나는 거. 자, 일본 놈들이 얘를 보고 부정관사라고 했는데, 부정관사는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많은데 수많은 영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개를 딱 가지고 와서 뭘 시작하겠다? 얘기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왔다. 부정이 정할 적자, 정해지지 않은 것 중에 뭔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시작할 거야 라는 뜻의 부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영화는 그 따지는 거죠. 얘가 그러면 영화 얘들이 무비를 이상하게 썼네. 바빠서 바쁘니까 막 이상하게 씁니다.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영화라는 녀석, 얘들이 이제 뭐 분명히 얘들이 영화를 발명했으니까 영화라는 걸 만들어냈고, 얘들 무비나 필름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얘는 셀 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명사의 종류로 되돌아가면, 이거 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지? 그래서 내가 보통 명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얘기했냐? 관사를 얘기했어. 보통 명사는 뭐 책상에 있는데 영어로 쓰면 뭐 데스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보통 명사의 특징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뭐 데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책상을 다시 얘기할 땐 또 더 그렇죠 데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책상에 대한 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데스크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개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책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뭐라고 쓰기도 한다. 더 desk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더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하고 더는, 자 어는 뭔가 처음 뭔가에 대해서 어떤 대화나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리고 또 한계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더는 셀 수 있고 없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뭔가 좀 나중에 또 더 관사해서 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일단 더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뭔가 특별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뭔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 일대지 세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워럴 이런 표현 보잖아. 그렇죠? 뭐 이 세상에 물이 많은데 그물 조심해. 땀물 말고 바로 그물 조심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명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명사가 있지만 일단 뭐 이런 거 보죠. 구미 이런 거. 구미 뭐 제임스 이런 것들. 자, 나는 구미에 산다라는 표현할 때 I live in 한 다음에 이렇게 쓸 건데 여기 뭐 씁니까? 씁니까? 안 쓰죠. 안 쓰죠. 언 씁니까? 안 쓰죠. 쓸 리가 없습니다. 더를 씁니까? 더 안 써요. 다 안 써.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구미, 제임슨, 뉴욕,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관로하고 선생님이 이제 정식 용어 쓰죠. 뭐라 그래요? 그죠? 고유명사라 그러죠. 고유명사. 됐습니까? 고유명사란 이 전 우주에 유일한 한 개밖에 없는 거. 선생님 우리 학교에 김유진이라는 애 또 있는데요. 뭐 동명이인이지 그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고유명사는 특별 대급을 특별 취급을 해주죠.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특별 취급해 줍니까? 문장에 그렇죠. 문장에 어디 들어가더라도 뭐를 써야 된다? 대문자를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는 특별 취급을 해줬어. 그러면 특별하다고 할 때 쓰는 더를 쓸까 안 쓸까? 그래서 안 쓴단 말이야. 더는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더의 기본적인 느낌은 얘는 뭔가 좀 특별해. 뭐 이런 느낌이면 크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얘한테 뭐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문장에 어디 가든 넌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해서 너를 티나게 해줄 거야. 네가 고유명사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눈치챌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특별 대접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특별 대접은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유 명사 셀 수가 어를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셀 수 없다. 한 명 셀 수 있잖아요. 어, 더 이상 두 명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거 물 이런 거 있죠. 이런 녀석에 하겠죠. 뭐 영어로 하면 water인데 자, 이 녀석이 문장 속에 사용될 수 있을 때 사용될 때 뭐 소유격은 소유격 이런 얘기하면 좀 복잡하겠지만 일단 소유격은 제외입니다. 소유격 말고 관사만 한정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a water 이렇게 씁니까? 그렇죠. 안 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the water 됩니까? 된다 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건 왜 돼요? 자, 더는 셀 수 있고 없거나 아무 관계 없다니까. 됐습니까? 이 세상에 물이 많은데 내가 아까 마시다가 놔뒀던 탁자 위에 다 못 마시고 많아가지고 잠깐 올려놨어. 근데 없어졌어. 그럼 where is water? 그러니까 where is the water? 이릅니까? 그때 the를 쓴단 말이야. 딴 물 말고 내가 여기 놔뒀던 그 물 어디 갔어? 온 세상에 물이 다 어딨냐고 묻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뭔가 특정한 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문장 속에 사용될 때 예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건 없고 동시에 이게 안 되는 동시에 모두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되죠. 됐습니까? 왜냐면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수형이 존재하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물 같은 거 뭐 요리 같은 거 하는데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물은 셀 수 없지만 물을 세는 단위는 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two glass 하면 안 되죠.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무슨 명사를 센다? 단위 명사를 세죠. 단위 명사. 이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 보통 뭐 중학교 1학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얘들아 얘는 셀 수가 없어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됐습니까? 얘들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냐? 자, 이제 또 다른 명사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표가 money입니다. money. money의 뜻은 돈이고요. 우리는 누구나 돈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관로하고 아, 관로를 안 했네. 워러에 대해서. 얘는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물질 명사라고 그러죠. 뭔가를 만들 때. 그러니까 뭐 테두리가 좀 애매한 것들이고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가 뭐 브레드 같은 단어도 여기 들어가죠. 브레드 같은 경우에도 빵이라는 뜻인데 왜 선생님 빵을 왜 못 써요? 그래서 미국 놈들이 영어를 쓰는 놈들이 브레드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빵을 만들었어. 그리고 얘한테 뭐라고 이름 붙였어? 빵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셀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 그치? 셀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얘는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뭐 여러 개면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했는데 자, 빵이다! 그랬더니 왜가 와갖고 와? 어떤 애가 와갖고 어? 나도 좀 먹고 싶어 하면서 뚝 떼갔어. 갑자기 몇 개 됐어? 두 개 됐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자르면 자르는 대로 뭐 개수가 막 바뀌어. 아, 그럼 이렇게 쓰지 말자. 대신에 빵 한 조각, 빵 두 조각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뭐 빵 두 조각은 two pieces s 붙이죠. pieces of bread 이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사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그 얘기도 내가 빼놓진 않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생님 이 문장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만 배웠으면 당연히 틀렸다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그러겠죠. 아니야, 이건 맞는 문장이야. 어,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 못 쓴다면서요. 자, 지금까지 이 water가 물질 명사다. 뭐, 세고 싶으면 glass of, 뭐, 아니면 뭐, one liter of, 이렇게 리터, 단위 명사를 세라고 했던 건 얘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야? 물이라는 뜻일 때의 얘기야. 자, 이건 무슨 뜻이, water가 사전, 모든 단어가 다 그렇습니다. 뜻이 하나만 있는 건 없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 water를 사전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 있더라? 수채화라는 뜻이 있는 거야, 수채화. 수채화는 뭐, 그, 물에 녹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수채화라 그러죠. 수채화 하나, 수채화 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수채화를 그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물을 그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 파트만 막 이렇게 보면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냐? 아, 워러는 무조건 못 셈. 그건 아니란 말, 뜻에 따라서. 여기서 워러가 대표 뜻인 물일 때 셀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니는 뭐 애들한테 뭐 초딩들한테 야 머니는 셀 수 없어 이러면 애들 깜짝깜짝 놀란다 그랬죠. 나 뭐 돈 세는데 엄마가 막 이거 뭐 5천원 빼기 250원은 얼마인지 맨날 물어봐갖고 내가 막 계산하고 하는데 그러는데, 자 얘는 제목 먼저 얘기하면 얘는 뭐다? 그렇죠. 아이디어란 말이야. 아이디어. 사람들이 서로 뭔가를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게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머니라는 큰 어떤 개념이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그러면 아 그럴 때 서로 주고받는 어떤 증표. 됐습니까? 증표를 머니라고 하자. 한국어 그걸 나라마다. 자, 미국은 얘를 세는 단위가 뭐예요? 달라죠. 얘는 아이고 알 뺐네. 디오. 얘는 보통 명사인 거야. 보통 명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 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거죠. 또 뭐까지 더하면 사랑 이런 거 있죠. 사랑, 평화 이런 단어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당연히 셀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셀 수 없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됐습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다? 어머니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할 수 없단 말이고 머니즈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대신 뭐는 가능하다? 더 머니는 가능하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돈 말고. 그렇죠? Where is the money? 뭐일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탁자 위에 좀 이따 책 사러 가야지 하면서 올려놨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렇죠? 그럼 갑자기 이제 뭐 동생 멱살 잡고 오빠 멱살 잡고 형 멱살 잡고 Where is the money? 뭐 Where is my money? 할 거 아니야. 온 세상 돈이 다 어딨냐고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놔둬도 그 돈 어디 간 거냐 라고 더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보통 명사라고 한다 했어요. 보통 명사 assister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불규칙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명사는 얘를 못 세는 대신에 뭘 센다? 단위를 세는 거. 그 단위를 세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포커스에 보면 물질 명사랑 포커스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물질은 어떤 단어를 써서 뭐 아까 전에 슬쩍 얘기했는데 뭐 glass of water 뭐 그 다음에 paper 같은 경우에 보통 a piece of paper, two pieces 한 장, 두 장 이런 식으로 장이란 뜻, 조각이란 뜻의 piece를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관사랑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얘는 하나이면 어를 쓸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어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럿이니까 맨 했고요. 뭐 sisters 복수형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딱 써도 되겠죠. 더는 쓸 수가. 여기에서 그러면 쭉 한꺼번에 쭉 봤을 때 더를 쓸 수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얘죠.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 너는 어떤 식으로 특별 대접해 줄 거니까. 그렇죠. 대문자로 어디 가든 대문자 하도록 해줄 테니까 대신 뭔 쓰지 말자. 더는 쓰지 말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되는 친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문법으로 가면 어를 쓰는 경우가 가끔 나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내가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김씨 무슨 김모씨래. 그래서 그럼 그럴 때 상대방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었다 할 때 어 미스터 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중등, 그건 고등문법이고요. 중등문법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다룰 거고요. 나중에 뭐 들쓸 때도 있긴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도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기도 하냐면 여기 이제 쭉 설명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어가 원이란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이 어가 알고 봤더니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뭐 셀 수 있는 고유 명사에다 붙일 수 있다 그랬고요. 셀 수 있을 때 하나일 때 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는 뭐 여기 나 있는 거 요거 두 개. 지금 이제 선생님이 1, 2, 3 했는데 여기 설명은 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얘가 원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어란 뜻인데요. 자, 여기 옆에서 이게 요게 요 설명이고 요게 요 설명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on hour는 on hour 할 때 이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e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he is a teacher 할 때 on은 one으로 뭐 쓴다고 해서 뭐 누가 와서 야 이 새끼야 너 왜 이랬어? 이렇게 멱살 잡고 하진 않지만 대단히 어떤 느낌이다? 어색한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불특정한 하나라는 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내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 이 세상에 선생님이 많은데 됐습니까? 많은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자 모든 이제 언어라는 거는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혼자 앉아갖고 he is a teacher 합니까? 아니죠.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언어죠. 그러면 내가 he is a teacher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은 he가 teacher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당연히 야 그 사람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듣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란 사실을 몇 번째로 알게 된 거다? 처음 알게 된 거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에 불특정한 그러니까 불특정한 하나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세상에 선생님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몇 번째로 이 정보를 제공해준다?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는 게 불특정한 하나라고 이렇게 줄여서 써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원이 무슨 뜻도 있다? 아, 원이란다. 어가 every 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때는 뭐도 안 되고 원은, 아, 원은 안 돼요 절대로. once, one week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어가 참 자꾸 원이라고 그러네. 어가 뭐뭐마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every나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per로 바꿔 씁니다. per. 자,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씩 뭐 여러분들이 속도라는 파트를 수업 니들 아직 과학에서 어떤 파트 하고 있니? 뭐 광물 이런 거 하고 있어? 자, 속도 파트에 들어가면 뭐 선생님 말하는 버릇 중에서 뭐 이렇게 써놓고 이걸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 미터 퍼 세크. 그 여기에 이거를 영어로 다 쓰면 이게 미 뭐 예를 들어서 5 meters가 되겠죠. 5 meters per second. 이게 second가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초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5m씩 뭐마다 1초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p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지금 어로 쓸 수 있고 5 meters a second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는 못 바꿔 쓰고 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뭐뭐마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어에다 밑줄 쳐놓고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겠니?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원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 세상 선생님 많은데 그 뭐 상대방에게 선생님이라고 처음 얘기하니까 처음 정보를 주는데 선생님 희니까 남자 한 명이고 선생님도 몇 명이 될 수밖에 없어?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쓴 어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어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두 개야. every나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를 왜 쓰는지 여러분들이 흔히들 모른다고 뭐 얘기했는데 자, 아까 전에 더를 쓰는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해 줬어요.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라는 의미로 더를 쓴다 했죠. 자,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개로 설명되는데 일단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은 뭐냐면 어떨 때 더를 쓴다고 했습니까? 어떤 느낌일 때? 좀? 그렇죠. 특별한 느낌일 때. 어떤 특별한 것일 때. 그리고 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셀 수 있나 없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뒤에 복수형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더에 대해서 가끔씩 애들이 보면 더 뒤에 단수명사 와야 되는 걸로 가끔 착각한 친구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북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더는 일단 큰 느낌은 특별한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떨 때 특별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됐습니까? 뭐 다른 거 말고 한정시키는 느낌. 한정. 됐습니까? 포커스를 딱 맞추는 느낌. 그럴 때 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면 세상에서 유일한 것. 자, 아까 전에 뭐 세상에서 유일한 것 그러면서 내가 뭐
뭐 구미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 그쵸? 자, 얘는 얘도 세상에서 유일한 거고, 여기서 설명한 얘들도 세상에서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 보고는 뭔가에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 그러고, 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 대문자 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세상에서 유일한 게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달, 하늘, 태양, 바다 이런 단어들 있죠? 선생님, 바다 여러 개 있는데요. 그걸 뭐 하나로 봤을 때좀 특별하단 말이야. 그래서 the sea, 그냥 sea라고 a sea 이런 표현, a sea를 줘. 찾아보면 몇 문장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그거는 뭐 어떤 특정한 바다를 얘기할 때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살아요, 뭐 돌고래들은 바다에 살아요 이런 얘기할 때는 항상 in a sea가 아니고 항상 뭐라 그러더라, in the sea라고 하더라. 뭐 하늘에서라는 표현도 그냥 버릇처럼 in the sky, the sun, the moon이라고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알고 있는 것을 줄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알 날이라고 했어. 너알 날. 그러면서 내가 갑자기 이제 규현이 보고, 야 규현아 문좀 열어줘, 오픈 더 도어 이러겠죠. 그러면 갑자기 규현이가 막 뛰어가서 니네 집 문을 열고 온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랬다. 그러면 뭐 may I go to a bathroom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한다? May I go to the bathroom이라고 하고, 그럼 나는 당연히 얘가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화장실이 많은데 당연히 저기 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학생이 선생님 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지네 집 갔다 오지는 않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너알나알 더라 그래요. 말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건 사실은 같은 거야. 같은 이유 때문에 더를 쓰는 거야. 선생님 같다고요?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된 거잖아. 근데 얘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내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창문 좀 열어라. 근데 갑자기 집에 가서 창문 열진 않겠죠. 당연히 이 창문을 열어주겠죠.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그때는 처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더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상호 눈치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수 있을 때 문장 속에 처음 나와도 뭘 쓴다? 더를 쓴다. 됐습니까? 자,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맞지? 시작이? 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인 거? 보통 명사만 나와. 됐습니까? 보통 명사만 나오고요. 뭐 규칙 변화입니다. 규칙 변화. 자, 그래서 보통 명사, 뭐 책상, 뭐 girl, 뭐 아니면 뭐 desk chair, 뭐 cellphone, phone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죠. 어떤 셀수 있으며 뭐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테두리가 불분명해서 세기가 좀 애매한 것도 아니라서 단위를 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만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가 개수가 하나면 단수형, 여럿이면 복수형으로 쓸수 있다는 거다알 거고요. One girl and one boy, 뭐 a girl and a boy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two girls and two boys 모르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몇 가지 s를 기본적으로 s를 붙이는데, s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일반적인 거죠. 그냥 s 붙이면 된답니다. girl girls, house houses, table tables. 그 다음에 es 붙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거 보면, 저도 문법책 보면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는데, 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이런 글자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뭐 어떻게 하는 게더 낫겠다? 자, 그래서 단어의 끝에 무슨 소리로 끝나면, 그렇죠? s, z, sh, ch라 했습니다. s, z, sh, ch. 단어 끝에 소리가 s, z, sh, ch. 소리로 끝나는 것들은 뭘 쓴다? ES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이게 책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지금 O까지 넣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O도 이렇게 하자. 여기 O를 넣어놓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O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 밑에다가 설명할 거예요. O, 두 가지 O. 얘는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리로
소리로 끝나면 ES로 ES를 붙이게 됩니다. 자, S로 끝나면 뭐 대표적인 거 버스 같은 거 하면 되겠네. S로 끝나죠? 그럼 buses 한다는 얘기고요. X로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box, 스소리 끝나죠? 그거 ES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솔 이란 뜻의 브러쉬 이런 거 있다. 그러면 C로 끝났으니까 ES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긴 의자 벤치 같은 거 benches, 쓰즈 시치로 끝나니까 전부 다 ES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건 따로 설명하겠다 그랬고요. 아 근데 아 얘는 좀 이따 여기 데리고 오자. 자,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것도 두 개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음 플러스 Y냐 모음 플러스 Y냐 됐습니까? 자, 모음 플러스 Y를 먼저 설명하는 게 편하다 했고요. 자,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네 개, 아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 에, 이, 오, 우 Y 앞에 아, 에, 이, 오, A, E, I, O, U가 있으면 그냥 S만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Boy, boys, toy, toys, day, days. 그 다음에 자음이 아니고 참 모음이 아니고 자음인 경우에는 I, S, T, C, T, S, baby, babies, story, storie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참 그리고 자음 모음이 나온 김에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음이 당연한데 영어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인 것들 잠깐만 요거는 뭐 여기 있을 건 아니긴 한데 뭐 어차피 언젠가 설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잠깐 설명하면요. 이거부터 쓰지 말자. 오케이, 엄브렐라 우산이고 유니버시티 대학교입니다. 셀 수 있죠, 우산. 대학교도 셀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 있을 때 얘는 뭐라 그런다? An umbrella. 그리고 대학교 하나 있을 때 뭐라 한다? A university 이렇게 합니다. 자, 학생들이 흔히 보면 어떤 글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얘는 umbrella 할 때 어죠. 그렇죠? 우리말 해도 모음이고 영어에서도 모음입니다. 근데 university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 굳이 쓰면 유죠. 우리말에서 모음 맞습니다. 근데 얘는 영어의 모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애들이 모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지금 쓰는 건 다 모음 맞아.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 모음 맞는데 여기다가 뭘 하나 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얘들은 전부 다 우리말의 모음이지만 전부 다 영어의 뭐다? 자음입니다. 자음. 됐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창문 하나 불러볼까? 윈도우. 그렇죠? 어 윈도우입니까? 언 윈도우입니까? 어 윈도우죠. 그렇죠? 언 어 선생님 위 소리 윈도우 할 때 위 소리 나는데요? 그럼 이거 모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모두 자음이다라는 얘기냐 지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소리 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모음이 아니고 뭐다? 자음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on window가 아니고 당연히 a window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e, i, o, u, a, e, i, o, u 밖에 없습니다. 모음은 영어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f로 끝나는 애들, f로 끝나는 친구들인데요. f로 끝나면 이게 이제 발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 보면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 F나 FE로 끝나면 V로 바꾸고 ES 한다고 하는데요. 잠깐 뭐 선생님 어떠셨어요? 잠깐 입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이크 잠깐 내리면 F는 이렇게 발음하죠. 윈디가 아닌 실수를 스칩니다. F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F. 근데 V도 똑같아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V, V, F, F. 이름 입 모양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목표는 뒤에다 스를 붙이는 거죠. 스. 그러면 스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려워. 스 이렇게 하면 대신에 뭐는 발음이 편하다. 부즈는 발음이 편해. 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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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부스 부스. 아이고 숨 차. 알겠습니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즈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leaf 같은 게 leaves, knife 같은 knives, oof oof인데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위에 보면은 여기 뭐 피아노가 예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내가 전에 얘기했으니까 니들이 얘기해봐라.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설명하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뭐였지?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단어 중에서 루프란 단어가 있어요. 루프. 지붕이란 뜻입니다. 지붕 셀수 있어 없어? 당연히 셀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루프, 뭐더 루프, 그 다음에 뭐 복수형 이런 걸로 쓸 건데 내가 지금 얘가 그뭐 얘가 1번족이면 내가 얘를 안 불러왔겠죠? 됐습니까? 예외입니다. 예외. 자, 지붕들이라고 복수형 쓸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된다? 루프스 이렇게 합니다. 루프스. 루브즈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루프스라고 발음합니다. 오케이,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처음 온 학생이 있어서 농담 장난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지붕 위에 뭐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이 있나 봐.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 망치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뭐 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지? 그 지붕 고치려고. 됐습니까? 지붕 수리공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날 태풍이 불었나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서진 지붕이 많아. 그렇죠? 부서진 지붕이 많으니까 얘는 기분이 좋겠지. 그렇죠? 뭐 이러겠죠. I have. 원래대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I have many 루브즈는 루브즈인데 뭐 해야 할? I have many rubes to fix.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유감스럽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았나 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래 규칙을 모르고 얘가 뭐라 그래 버렸어? 이렇게 말했나 봐. I have many rubes to fix. 이랬어. 지나가던 규현이가 들었어. 그렇죠? 지나가는 규현이가 듣고 혜연이가 듣고 내가 듣고 해갖고 아, 루브즈보다 루프스가 좀더 간지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하나 재미없네. 사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루프스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뭐 세이프, 세이프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이프가 금고란 뜻도 있거든요. 금고들 할수 있으니까 세이프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O가 여기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냐면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냐면요.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애들을 딱 불러와서 하면 좋은데요. 대표적인 거, 뭐, 앞에 나왔던 토마토 대표. 나오세요, 토마토 씨. 오케이. 저얘 앞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불러올 친구는 이겁니다. 비디오죠, 비디오. 됐습니까? 자, 왜 불러왔는지 대충 감이 잡히죠? 됐습니까? 얘는 복수형이 토마토스, 포테이토스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합니다. 비디오스. 됐습니까? 자, 그래서 O 앞에 지금 Y하고 일단 시작은 똑같아. 근데 끝은 달 Y는 Y를 I를 고치고 ES 붙입니다. 근데 O는 ES 붙이냐? 그냥 뭐를 고치는 건 없어. 글자를 Y는 I로 바꿨지만 얘는 글자를 바꿔 쓰는 건 없는데 다만 S를 쓰느냐, ES를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위에 선생님 좀 이따 얘 데리고 오자 그랬죠. 일단 한꺼번에 다 쓸게. 이렇게 써야 되고요. 한 번도 이런 거본적 없을 거야.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여기 왜 있어? 됐습니까? 피아노즈고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즈만 나오는데 두 녀석 더 얘기할게요. 포토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란 뜻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란 뜻이야. 자, 얘들 피아노, 피아노즈, 포토, 포토즈, 오토, 오토즈야. 됐습니까? 자, 얘들은 원래는 앞에 오 앞에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 있으니까 ES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들 다 S를 쓰는데 그런데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아노, 사진, 자동차의 공통점은 혹시 유연이 싹 우는 거 혹시 알아?
더 하고, 아 그거는 뭐 악기 연주에 대한 얘기. 그 여기에서 데리고 올 친구는 아니고요. 얘들은 전부 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 발명됐기 때문에 영국? 영국일 것 같다. 응, 뭐 좋은 시도. 전부 다 독일에서 발명됐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나라 말이었다? 독일어였어, 독일어. 됐습니까? 독일 발명품이야. 피아노, 사진, 자동차. 됐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온 친구 셋이는 그냥 S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라고 했는데요. 사실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건 아니야. 항상 복수, 여기 이제 쭉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만 하는 애들은 내가 동그라미 하고, 아닐 수도 있는 애들은 세모를 해보자면 동그라미 몇 개 있을 것 같아. 얘는 무조건 복수로 써야 된다. 단수 쓸 일이 거의 없다. 0%에 가깝다. 뭐 완전 0%도 없고요. 됐습니까? 거의 얘는 복수형, 뭐 단수형으로 볼 일이 없을 거다. 슈즈 보이면 슈즈. 머릿속에 슈즈가 뭘 떠오르죠? 네. 팬츠, 그 다음에 글러브즈, 글래시즈, 시저즈, 찹스틱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할 녀석이 몇 개 정도 보여요? 자, 나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항상 복수형 쓸 것 같다는 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쌤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누굴까? 얘지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변태죠, 변태. 변태. 자, 팬츠 뜻이 뭐야 이거? 바지잖아. 근데 얘를 왜 항상 복수형으로 쓰죠? 바지 가랭이가? 그렇죠, 두 개라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얘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가랭이 한쪽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반만 입고 다닙니까, 바지를? 그래서 얘는 항상 복수형 쓰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외출하려고 봤는데, 외출하려고 신발 신어야 되는데 한 짝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where are my shoes라고 그랬어? where is my shoe라고 그랬어? shoe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짝만 안 보이면. 그쵸?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의 느낌하고 이거의 느낌하고 다릅니까? 그쵸? 아, 동그라미 막 치고 있네. 그쵸? 뭐 이래야 되겠네. 됐습니까? 뭐 친구들이 눈 와가지고 뭐 눈싸움 하자 그러는데 뭐 분명히 뭐 한 짝이 다 있었는데 한 짝 안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장갑 두 짝을 다 찾을 때는 Where are my gloves? 라고 하겠지만 한 짝만 없었으면 Where is my glove?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야구는 글러브죠, 항상. 그렇죠? 양쪽에 글러브 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뭐 요것도 동그라미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만약에 a scissor 이렇게 했다. 여기 띄웠어야 되는데 붙여서 a scissor 이랬다. a scissor 되는 순간 뭐 해야 돼? a scissor 되는 순간 뭐 해야 돼? 갖다 버려야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뭐 동그라미 칠만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찹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뭐 엄마가 바쁘셔갖고 설거지를 안 했어. 그렇죠? 밥 먹으러 봤는데 한 개만 딱 있어. 됐습니까? 그럼 찹스틱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glasses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에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의 glasses를 불러온 거는 뭐 이거는 뭐 동그라미 치고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네요. 얘는 이렇게 할까? 얘는 이렇게 할까? 선생님 왜 이랬을까? 지금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명사의 glasses를 소개한 건 이 glasses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야? 안경. 그렇죠. 안경이란 뜻일 때는 뭐 이거 반토막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 안경 어딨어? 이럴 때는 항상
뭐 한쪽만 없어진 거 아니잖아. Where are my glasses? 라고 항상 묻죠. Where are my glasses? Where is my glasses? 하면 절대 안 됩니다. My glasses 안만 길어봤자. My glasses 안만 길어봤자 day잖아, day. 그러니까 where is my glasses? 하면 절대 안 돼. Where are my glasses? 라고 해야 되겠죠, 항상. 됐습니까? 근데 glass가 아까도 몇 번 만나본 것 같은데? 무슨 뜻도 있어? 유리컵. 맞아. 글래스가 유리란 뜻도 있어. 유리란 뜻일 때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물질 명사로 넘어갑니다. 근데 글래스가 또 잔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그때는 a glass 되잖아.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지금 얘가 뭐일 때에 대한 얘기다? 얘가 안경이란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들 앞에다 공통으로 다 붙일 수 있는 게 있어. 얘들 앞에다 공통으로 다 붙일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자, 뭐 예를 들어 내가 외출하는데 신발이, 왼쪽 신발은 나이키께 마음에 들고 오른쪽 신발은 아디다스가 마음에 드니까 왼쪽에는 나이키 신고 오른쪽에는 아디다스 신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뭐 내가 뭐 가끔씩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장갑이 뭐 왼쪽은 뭐 벙어리 장갑 끼고 오른쪽은 저 뭐 딱 이상한 거 딱 끼고 이럽니까? 아니잖아. 항상 뭘 이루어서 사용돼? 항상 쌍을 이루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 앞에 공통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pair of죠. a pair. pair가 쌍. 됐습니까? 이런 뜻이야. a pair of shoes. 됐습니까? a pair of pants. A pair of gloves, a pair of glasses. 원래도 안경은 a pair of glasses라고 원래는 그렇게 안 돼. 그냥 편의상 glasses라고 하고요. A pair of scissors. 이렇게 얘들은 전부 다 쌍을 이루어야지. 짝이 맞는 것끼리 있어야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a pair of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혜연이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처음 와서 좀 어색하죠. 맞습니까? 뭐 몰랐던 사실을 좀 많이 듣고 있나요? 그래야 될 텐데. 알겠습니까? 자,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 졸업하기 전까지 꼭 한 번,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회독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지나가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건 다 배웠다 생각하고, 야 이거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이거 뭐 너는 관계대명사 처음 들어보지. 하여튼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뭐 여기에 불완전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 스타일은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로서 풀어온다? 여기서 숙제로서 풀어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이를 쭉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제가 뭐 조사 활동을 시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조사할 것은 자, 여기 B의 4번에 보면 grow가 보이는데요. grow의 뜻이 뭐 많습니다만. grow의 뜻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또 grow의 다양한 뜻 중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grow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a lot of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a lot of도 얘기할 건데요. 자, a lot of가 상황에 따라서, 이거 a lot of의 뜻이 많은인 건 규진이도 알지? 됐습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이 a lot of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a lot of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기도 하고 many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까? much로 바꿔 쓸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에서는 이 둘 중 뭐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틀렸으니까 쭉 돼 있는데요. C에서는 뭔가 뭐 틀린 것들이 쭉쭉 보이긴 하는데
뭐할것같아규진아 C의 1, 2, 3, 4, 5에서는내가어디다가7을할것같지않냐그치뭐예를들어서 C의 이번에는여기다요렇게7을하겠죠그쵸그런다음에뭐하라고할것같아이대답듣고싶어뭐라고물을래됐습니까자형광펜칠한부분에대답을듣기위한무슨문생각하기의문문됐습니까의문문만들어옵니다여기서는 C 의2번에서는 Too many countries 가궁금하고요그다음에3번에서는요대답이듣고싶어요됐습니까이대답듣고싶으면스포츠란대답듣고싶으면뭐라고묻고답할지그다음에4번보니까 I need 5 tomato 뭐틀렸는데 for the pizza 고요 We have to 5번도좀비슷한데 We have two pianos in the music room 하고있는데요냄새나지않냐혹시선생님뭐할거라고어느부분에칠할거라고냄새가폴폴나지않나요 In the music room 이궁금하다아니지롱이대답이듣고싶어됐습니까5라는대답듣고싶어2라는대답듣고싶어자혜연이는이거처음해보죠그렇죠고민이많이될거고요한번고민해보는시간을가져보고요알겠습니까선생님항상의문문묻고답하기로서문장의어순이랑문법같은것들을빠르게정리하기위한나만의방법이야다음시간에설명할때뭐한번고민은해보시고요다음시간에어떻게한다라는건뭐한7、8번만들으면이제감이잡힐거야이거눈치못챘냐이거여기칠할거라는거됐습니까자그다음에나는칼두개가필요하고나의이모는또세명의아기를뭐있다라는얘기이거영어스럽게하면누가나의이모가무엇을세명의아기를뭐하고있다가지고있다이런식으로표현하란말이죠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계속해서10번넘어갑니다지금까지포커스10을보면서포커스9의제목이뭐였더라 10, 9을왜봐10을보면서10의제목이셀수있는명사에복수형해놓고부제가불규칙변화죠그럼포커스9는뭐였어요규칙동사그렇죠예규칙동사셀수있는명사에복수형해놓고그규칙이었죠그래서뭐 S를 붙이는것들에대해서몇가지를알아봤는데뭐경우에따라서뭐쓰즈쉬치면 ES 다 Y 로끝나는경우에 Y 앞에있는글자를잘보고 IES 할지 S 해야될지생각해봐라됐습니까그다음에 F 소리로끝나면발음하기편한 V 소리로바꾸는데됐습니까예외도뭐선생님이참엄청재미없는얘기를하면서아이건예외야라고얘기했습니다됐습니까그다음에이제이책에서는 O 로끝나는걸그냥 ES 하고예외로설명했는데그게아니다얘도 Y 처럼 Y 가앞에자음이오느냐모음에따라서 ES 가뭐 Y 는 IES 였지만어쨌든좀다르다그런데어디서온놈들이좀다르더라독일왜죠걔들이누군데피아노사진자동차카말고됐습니까오토그뭐독일의속도무제한고속도로이름이뭐야몰라요이거잖아아우토반이게독일애들은아우토라고읽고미국애들은 AU 가오소리난다고생각하거든그래서오토라고영어식발음오토죠이게자동차길이라는뜻이야이거독일어로됐습니까자동차전용도로이뜻이야아우토반그러니까이게왜아웃그러니까독일은아니뭐야자동차는뭐물론뭐 어떻게보느냐에따라다르지만뭐내연기관이달린자동차는독일의벤츠라는사람이처음만들었어요벤츠어디서많이들어보지않았냐그렇습니까그다음에뭐피아뭐나머지피아노같은경우에도사실은약간뻥이섞여있을수도있는데베토벤이런사람도있잖아그렇죠그사람독일사람이야피아노로작곡많이했죠그렇습니까사진술도마찬가지독일뭐어떤기술적인부분에서뭐독일이라든지일본애들이좀짜증나지만일본같은경우에좀뭐최초로한경우가좀있습니다그중에사진이나피아노나자동차같은것들은독일제라서걔들은 ES 쓰는규칙이없나봐요그러니까
자, 거기를 넘어서 자꾸 이렇게 내가 뭘 배웠더라라고 뭐 해보는 거, 회상해보는 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해서 딱, 나중에는 뭐 해야 되냐? 딱 보면, 줄줄줄, 아, 이거 배웠고, 이거 배웠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쭉 나와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어쩔 수 없이 뭐할 수밖에 없는, 외울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을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 자, woman, women입니다. woman, women. 뭐 모르겠으면 한번 써두는 것도 좋겠죠. woman, women이라고 발음합니다. man, man이고요. woman, women. 그 다음에 two teeth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건 단수형이니까 단수형인데다가 보통 명사니까 a man 합니다. a man도 되고 뭐 the man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 명일 때 men's가 아니고 뭐 man. 여기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어를 쓸수 있는 놈들입니다. A tooth, a foot, a child, a mouse, a goose, an ox겠죠, 얘는. 됐습니까? ox의 뜻은 혹시 압니까? 황소예요, 황소. 됐습니까? 황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소를 cow, cow 하는데 cow의 엄밀한 의미는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숫소를 ox라고 하는데요. 복수형이면 axes, 악스, 쓰 소리 났으니까 es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악슨입니다. 악슨, 악슨. 그래서 뭐 마우스, 마이스, 뭐 child, children, foot, feet, two teeth 많이들 봤을 겁니다. goose, geese.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뭐 얘랑 얘가 풋이 핏 되고 구스가 기스 되니까 뭐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 설마. 도어 있죠, 도어. 도어의 복수형이 가끔씩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다. 아니죠. 됐습니까? 그냥 에스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렇게 잘라서 설명할게요. Chinese, Japanese 따로 설명하고.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약간 착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물어볼까? 뭐 여기에 sheep이 sheep 되고, fish가 fish 되고, deer가 deer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a fish.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to fish.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게 셀수 있는데 S를 안 붙인다는 얘기지, 셀수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게 안 된다, 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냐 보면, 뭐, 워러를 예를 들면, 워러가 어떻게 안 하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못 하는 건 맞죠. 이것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형태가 안 바뀌고 피쉬가 그대로 피쉬로 쓰이니까 가끔씩 얘를 셀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됐습니까? 셀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뭔가 좀 공통, 이게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자, 이거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됐습니까? 무조건 막 이거 뭐 쉽은 쉽이다, 피쉬는 피쉬다, 피쉬 피쉬 뭐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언젠가 되긴 되겠지. 근데 좀 쉬운 방법 없을까? 자, 얘는 양입니다. 얘는 물고기고요. 얘는 사슴이죠. 됐습니까? 자, 내가 어부야. 그래서 내 직업이 어부야. 됐습니까? 잠이 안 와.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지면 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뭘 세기 시작할까? 내가 어부인데 양을 세냐, 이놈아. 어? 물고기 세기, 아, 물고기 한 마리도 말이야. 기분 좋다.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뭐 한국 어부면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그랬으면 살거 아니야. 근데 영어를 쓴 사람이니까 자 원래 이런 규칙이 없었다 치자. 원래 규칙이 이게 아니었다 치자. 그럼 걔가 이제 뭐라고 세기 시작하느냐. One fish, two fishes, three fishes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Five fishes. 그다음 뭐였더라. Z 하는 순간 다음 숫자가 생각났나. 5였나? 아 다시 Z, fishy 뭐 six fishy Z 하느라고 내가 six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 어? 뒤가 길어지니까 짜증 나겠지? 도로 잠 깨겠지? 그래서 이제 아 귀찮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될까? 1피시, 2피시, 3피시, 5피시, 아, 4 해야 되는데 5 했네. 어쨌든 없애버렸어. 편하죠? 그쵸? 참이 잘 오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엔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뭐야 이번엔? 내 양치기야! 됐습니까? 참 잘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겠죠? 우리도 많이 가끔씩 하잖아. 양을 세워보렴 뭐 이러면서. 자, ASMR 들어. 자, 지금부터 양을 세워보겠습니다. 양 한 마리.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만약에 그 규칙이 알았으면 어, 10, 2, 10, 스 30, 스 하다 잠 다 깨겠다. 스, 스. 아이고 숨 차. 숨 차서 잠 깨겠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내가 뭐야? 직업이 바뀌었어. 사냥꾼이야. 됐습니까?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귀찮아. 잠 올래니까 숨 좀 덜 헐떡거리자면서 쓰를 다 빼버렸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차이니즈. 이게 이제 차이니즈가 차이니즈는 자, 차이나로부터 왔는데 차이나로부터 왔는데 어, 차이나는 자기 나라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와, 깜짝 놀랐네. 그쵸. 갑자기 저 몇십억이 쓰는 언어가 갑자기 순간 너 때문에 없어졌어. 됐습니까? 자, 있지? 그러면 이건 몇 가지 뜻이야? 두 가지. 아, 세 가지. 세 가지죠. 됐습니까? 중국인, 아니,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근데 지금은 여기가 뭐 복수형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중국의를 셀, 내가 이렇게 묻는 거, 중국의를 셀 수 있냐? 중국어를 셀 수 있냐? 중국인을 셀 수 있냐? 뭐겠어? 중국의. 아, 중국의. 하나의 중국의. 둘의 중국의. 중국의는 형용사인데 너는, 어? 해피를 세냐? 어? 무슨 뜻이겠다? 중국인이란 뜻일 때 얘기한 거예요. 중국인. 중국 사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흘겨 들을 게 아니고 물어봅니다.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해놓고 The Chinese is 뭐 a doctor. The Chinese 다음에 뭐라고 쓸 것 같아? 이 다음에 뭔 쓸 것 같아? Are doctors. 됐습니까? 자, 둘 중에 너 비교해 볼까? The Korean is a doctor.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The Korean are doctors. 이러겠지. 됐습니까? 자, 이 둘 중에 틀린 문장. The Chinese are doctors. The Chinese are doctors. 중에 틀린 문장 없지. 뭘 그렇게 봐. 여기 분명 뭐라 그러고 있어. 지금 제목이 뭐 제목이 옆에 이그랬대. 됐습니까? 지금 이거 앞만 길어봤자 The Chinese are doctors. 앞만 길어봤자 이건 뭐나 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He, she란 말이야. 근데 이건 앞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이건. 근데 왜 이런 거 안 했어요? 야, 씨, S 도대체 몇 개나 쓸래? 아, 귀찮아.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자, 뭐, 왜 생긴 거 비슷하네? 됐습니까? 일본인도, 그러니까 어 차이니즈도 되고, 됐습니까? 또 물론 뭐 더 차이니즈도 될 거야. 뭐 어떤 일본 사람 한 명 얘기 시작할 거야. 뭐 어 차이니 아니 뭐 어 일본인이라 그러면 차이니즈래. 어 재패니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대. 그러면 더 재패니즈 이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단복수 형태가 같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문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됐을 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선생님 그러면 나 갑자기 이제 내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갑자기 어느 날 학원에 오자마자 내 멱살을 확 잡습니다. 확 잡고는 선생님 내가 어 읽다가 내가 분명히 이거 봤거든요 막 이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럽니다. 어 미안 잠깐 놓고 얘기하자. PC가 여러, PC가 물고기란 뜻일 때에 대한 얘기야 이건.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fishes가 쓰이는 문장을 선생님 잠깐 보여줄게.
그래서 there are 뭐 many 쓸까, much 쓸까, a lot of 쓸까, 마음에 드는 골라봐. 좀 짧은 걸로 하자 웬만하면. many. 어, 알았어. many fish도 돼. there are many fish 뭐 in the fish tank 할까요? fish tank. 자, 이거 틀리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당연히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린 거 아니에요? 자, 이건 그냥 이 두 문제, 피쉬 탱크는 뭐 어항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게 다를 뿐이야. 이 말은 자, 그림으로 뭐 대충 그려서 비교하면 뭐 이거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어항이 하나 있는데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칠판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는 게 좀 아쉽네. 요거를 이렇게 쫙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막 똑같은 거를 막 이렇게 나 복사, 이게 똑같은 거 복사했다 치자. 똑같이 생긴 거야. 저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보이지? 얘는 이런 느낌을 하는 거고 밑에는 내가 There are many fishes in the fish tank는 내가 어떤 그림 그릴 것 같아. 아, 저, 아 눈치챘네. 됐습니까?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포기하지도 않다. 뭐 하여튼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지렁이냐? 하여튼 베타란 선생님 취미가 물고기 키우는 건데, 막 베타란 물고기 꼬리 되게 이쁜 거 있어. 뭐 하여튼 이런,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아, 내 카톡에 봤어, 젠다. 감시하지 마, 됐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단복수 형태가 같은데 물고기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에 빗대서 얘기할 만한 게 이제 푸드라는 단어는 조금 성격, 얘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푸드가 음식이란 뜻인 건 아시죠? 그러면 얘가 푸드가 음식이란 뜻일 때는 얘가 뭐처럼 취급한, 문장 속에서 뭐처럼 취급하냐면은 뭐 브레드처럼 취급해, 워터처럼 취급해. 물질 명사란 말이야. 근데 얘가 푸즈라고 얘기하면 이거랑 느낌이 비슷해. 푸즈면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그런 표현하고 싶을 때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탁 위에 떡이 막 100, 똑같은 떡이 100만 개 있어. 알겠습니까? 그건 종류가 다양한 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뭐 떡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끔씩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과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명사가 사용될 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스윗 PC가 단복수 형태 똑같다고 들었는데 얘는 왜 이래요? 이러면 아 사전 찾아봐 뜻이.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어떤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뭐 사전 찾아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전에 나오는 어떤 것들의 몇 가지 그 의미를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게 3인칭 단수 현재, 아! 이 말을 보는 순간 얘가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어 선생님 waters 안 된다더 얘도 왜 s부터 있어요? 물 주다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란다. 됐습니까? 뭐 과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뭐 명사형이 뭐다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전에 명사라고 해놓고 you라고 써 있잖아요. 셀 수 없는 뜻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 uncountable none 이란 뜻이에요. countable 하면 셀 수 있는 인데요 uncountable에 you를 쓴 거예요. 이 뜻이래 셀 수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똑같은 뭐 이물이나 뭐 똑같은 뜻인데 뭐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근데 waters가 된다고 하고 있죠 갑자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게 pl이라고 써 있으면 복수형으로 쓴다 plural form이라고 하거든요. 뭐 자, 들어주세요.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V라고 써 있죠. V라고 써 있으면 또 동사란 뜻이 하다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건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뭔가 일단 뭐 U라고 써 있다 그러면 이거 셀 수 없다 라는 뜻이고 U라고 써 있는 거 밑에 예문에는 절대로 어나 S가 붙어 있을 리가 없어. 셀 수 없다고 해놓고 여기다가 어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책 잘못된 거죠. 됐습니까? 그런 정보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요. 뭐, 어법상 뭐가 틀렸으니까 얘기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A의 1번에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거, 요거 있죠?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를 정식 용어로 하면 인칭 대명사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바르게 뭐 어디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2번에서는 요 대답을 듣고 싶어. 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울이 뭔지는 알죠? 울. 몰라요? 울 샴푸 뭐 100% 울로 되어 있다. 양털을 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거 양털이라는 거 분명히 명사인데 이거 셀수 있는 것 같아. 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특별한 양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특정한 양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문장일까? 아니면 일반적인 양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당연히 일반적인 양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뭘 보고 할까? 이 문장이 가만 봐. 위가 get 하는데, 뭐를 get 한대? 우를. where, from what, from 양으로부터 양털을 얻는다는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양털을 양한테 얻지, 양털을 개한테 얻냐? 당연한 얘기 하고 있잖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딱 보자마자 해석 안 해도 문장을 해석해 봤더니 드러났지만, 뭐 특별한 양털은, 이 양털은 뭐 다른 거랑 특별해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문자 딱 보자마자 울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아,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라는 거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울이라고 안 했잖아. 됐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 바로 그 관사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번 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 좀 묻는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치? 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is hands and foot are cold now. 이렇게 돼 있는데. 됐습니까? cold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됐습니까? 뭐, A의 6번에 보면 저기에 fisherman이라고 있는데, fisherman이 뭔지는 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B에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다인데요. 여기에 very nois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말을 만들면 될까? 그 다음에 이게 거위들이 매우 시끄럽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 어떤 특별한 거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거위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거위들에 대한 일반적. 어떤 거위는 엄청 조용할 수도 있어. 구석에 짜박해갖고 조용히.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빈칸이 몇 개야? 한 개죠. 만약에 특별한 거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을 하고 싶으면 빈칸이 몇 개였어야 돼? 두 개였어야 되겠죠. 뭘쓸 자리가 필요해? 그렇죠. 알겠습니까? 너의 말은 깨끗하지 않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할것 같아서 미리 살짝 얘기 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북은 분명히 셀수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가끔씩, 아, 북셀수 있으니까, 뭐, 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냐.
이건 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 당연히 틀렸죠. 딱 봐도 틀렸잖아. 이런 거 볼 수 있지. This is all my book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뭐라 그래 그냥 This is my book 이래줘. 됐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소유격이 있으면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격이 있으면 관사를 안 써요. 여러분 뭐 the my book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솔직히 all my book 이런 거 본 적 없고 all his book, the his book 이런 거 안 돼. 참고로 알아두세요. 소유격하고 뭐는 천적 관계다. 관사는 천적 관계예요. 됐습니까? 서로 공존을 못해. 그러니까 뭐 그 왜 그럴까? 너무 길어지잖아. 그렇죠? 너무 길어지잖아. 이것은 하나의 나의 책이다. 여기에 북스라고 안 한 이상 한 권인지 알겠잖아. 그렇죠? 안 그래도 어 때문에 귀찮아 죽겠는데 소유격 썼는데 또 해갖고 더 길게 만들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든 이제 갑자기 스트레이트로 2시간 수업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말이 깨끗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먹 안에 쥐들이 있고요. 그러면 얘도 묻는 거 하나만 할까? 됐다.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고요. 아, 뭐 할 거 없나? 아, 뭐 4번에는 이거 a lot of를 엄마야? A lot of를 뭐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A lot of를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됐습니까? 근데 뭐 lots of 이러지 마. a lot of하고 lots of는 똑같으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귀찮아서 밑에 m으로 시작하는 두 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야.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즘은 한국인들이 뭐 많은 요즘 많은 중일본인들 한국 방문 안 한대요. 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5번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나 할게. 됐습니까? 뭔 소리야 갑자기. 한국으로 가다 한국을 방문하다. 한국으로 간다 한국을 방문한다 뭐 전혀 다른 얘기 합니까 똑같은 얘기 합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한국으로 간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Go to Korea 하죠. 그럼 한국을 방문한다는 뭐겠다? Visit Korea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말할 거야.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의 이제 정식 문법의 제목은 뭐냐면요. 타동사로, 아니 뭐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매우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런 말 다 집어치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I를 붙이겠다. I. 됐습니까? I go to Korea, I visit Korea 했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돼요?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이거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도. 왜냐하면 이게 붙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명사에 전치사 붙이면 도 이상은 명사가 아니고 딴 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visit이죠? What do you visit? 됐습니까? 자, 이런 아까 전에 뭐 워터 보니까 뭐 자동사 타동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보고 이제 타동사라 그러고요. 이걸 보고 자동사라고 하는데 다 떼치고. 됐습니까? 그냥 뭐 바로 명사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뭐 비집 같은 경우 여러분 별로 안 헷갈려. 근데 자, will you marry with me야? Will you marry me야? Will you marry me죠? 됐습니까? 자, marry의 뜻이 뭡니까? 결혼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with를 넣으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 그렇죠? 결혼해 주세요 나와 함께. 근데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뭐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명사 파트를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다.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라 했죠. 그냥 명사 오면 되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이런 애들 몇 개 있어. 그러니까 몇 개 있는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8번 정도 얘기할 거야. 앞으로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뭐 많은데 많으니까 뭐 겁먹지 말고요. 됐습니까? 내가 한번 가르쳐주고 야 지난 시간 얘기했으니까 다 얘기해봐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이 녀석이 있습니다. Enter 뭔 뜻이죠? Enter 뭐 키보드에도 엔터 키 있는데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뭐라고 쓰고 어디다 X 표시할 것 같아. 됐습니까? Enter into the room 해놓고 어디다 X 표시할 것 같아? Into the room. 됐습니까? 자, Enter가 들어가니까 into the room 하면 그 방 안으로니까 들어간다 그 방 안으로 될 것 같죠? 안 돼.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거 공부할 때 막 짜증났어. 아씨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래서 그냥 메리의 뜻을 이렇게 외워버렸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다. 엔터의 뜻 들어가다가 아니고 어디어디로 들어가다다. 됐습니까?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 있다.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 with. 얘 안에 다 들어있다. with me 안 할 거 아니야. 어차피 with 여기 안 보이지만 들어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소개할 친구는 니네 교과서에 다 나왔을 거야. 이 단어가 뭐 잘 안 나왔는데 예전 교과서에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discuss. 니는 지금 discuss 나올 텐데 니 몇 과 하고 있어 지금 규현이. 아니 규현이 규진이. 몇 과 단어 나가고 있어? 2과 나가냐? 몰라요. 모른다. 와. 혹시 뭐 mural에 대한 얘기 안 하냐? mural. 벽화. 벽화 얘기 아직 안 나와? 오케이. 자, 디스커스의 뜻이 뭐냐면 토론하다야. 토론하다. 논의하다. 그렇죠? 그럼 내가 뭐라고 쓰고 뭐 했다 또 X 표시할 거야. 됐습니까? discuss about it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discuss the 뭐 이 타니까 너무 좀 재미없다. discuss the problem 하잖아. discuss the problem. 그러니까 얘가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답니다. 그러니까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슬슬 여러분 지치는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더 소개할게. 됐습니까? 그 다음 소개할 녀석은 attend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attend. attend의 뜻은 참석하답니다. 참석하다. 참석하다. 그러면 뭐 attend at the meeting 해놓고 또 어디다가 지우겠죠?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어디에 참가하답니다.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렇게 visit Korea, enter the roo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아예 그냥 뭐 해버려라? 붙여버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서 내가 읽다 보니까 난 분명히 discuss the problem 이렇게 했는데 뭐 읽다 보니까 다음 중 뭐 틀린 문장 찾아라 뭐 이러고 있는데 discuss about the problem이 딱 나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기억하는 거야? 얘가 기억하는 거야. 얘가 절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얘가 기억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내가 비짓을 만나면 야! 뭐 얘랑 성격 비슷한 애 있잖아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가겠죠. 뭐야 뭐 하나 날라가 버렸다. 그래서 얘랑 성격 비슷한 거 뭐 이런 애도 있었고 이런 애도 있었고 이런 애도 있었고 이런 애도 있었는데 누군 거였던 거 같니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marry, enter, attend, discuss 였습니다. 뭐 그 외에 greet 같은 단어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외우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라는 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repetition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진 나온 김에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있다. 이 공원에 젊은 남자들과 여자 인기가 있다. 자, 그럼 이제 among 나온 김에 선생님 맨날 하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among에 대한 설명. 아, 이건 여러분 조사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필기하는 거니까 네, among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똑같이 쓸 거거든요. 뭐 요거 불러와서 하지 뭐. 뭐 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면 똑같죠? 갑자기 뭐 얘를 얘는 딴 거 써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There plus be 동사. There is a car. 됐습니까? 어? There 여러 대 있다 그럴까? 여러 대 있다 그러고 얘 A로 시작하는 단어 쓸까? 그냥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라고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 남았는데 이걸 쓰겠죠. Between the bakery and the ban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번에 또 뭐가 있답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니까 이번엔 there are 하고 복수명사죠. There are birds 한 다음에 이번엔 뭐라고 쓸 것 같다? Among the trees. 됐습니까? 뭔 얘기하고 싶냐? 자, 이거는 몇 개 사이야? 두 개 사이죠. 됐습니까? 이거는 셋 이상이죠. 별걸 다 딴 거 씁니다, 얘들이. 됐습니까? 둘 사이에 할 때는 뭘 쓴다? Between. 그리고 between은 많이 쓰이는 구조가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리고 among도 해석하면 똑같은데 이건 셋 이상 사이에서란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어요. among과 between의 차이에 대해서. 됐습니까? 우리는 양 다섯. 왜 하필이면 양일까? 됐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 애. 왜 하필이면 이를 닦을까? 이를 닦아야지 뭐. 됐습니까? 세 번씩 닦아야지.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셀 수 있는 명사라 해놓고 단수 복수 쭉 얘기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들을 다 총 출동시켜 놓고 자 우리 포커스 11을 봤죠. 포커스 12는 뭘 것 같아? 보 넘기지 말고 포커스 12는 뭘 것 같다? 내가 문법책을 쓰는 사람이다. 포커스 11에 셀 수 없는 명사 있고 뭐 대충 수커 필터 봐봐 이런 거 설명하고 있어. 그쵸? 어디 봐 어디에 보지 마. 됐습니까? 다음은 당연히 물질 명사에 대한 얘기 하겠고 그 다음 주상 명사 하겠고 그 다음 고유명사 하겠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지 뭐. 진짜 그런가 볼까? 맞네 뭐 물질 명사 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아이디어 아 아니네 틀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한꺼번에 설명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명사 파트 끝나고 관사로 넘어가는 구조네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고유한 이름이나 자 특정한 형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나뉜 거예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무슨 명사가 있다? 고유 명사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형태가 없는 건 두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특정한 형태가 없는 첫 번째 이유 내 마음속에 있어서 됐습니까? 뭐 사랑이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라고 해야 될지 애매해서 물질명사 됐습니까? 뭔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앞에 어나 언을 쓸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나 언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월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고요. 항상 단수형. 뭐 셀 수 없는데 복수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단수형으로 쓴다. 근데 여기 지금 뭐를 쓸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더를 쓸 수 없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됐습니까? 더는 사용 가능 단. 더는 사용 가능하고 단 그랬어. 누구만 빼고? 고유한 이름. 그렇죠. 고유명사 빼고. 됐습니까? 더럽 된단 말이야. 더럽 됐습니까? 더 해피니스 뭐 된단 말이야. 더 해피는 안 되, 아, 되긴 되는데 나중에 설명하는 거 보이고 됐습니까? 행복 그 행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질 명사였고 일정한 모양이 없는 물질 나타낸 명사라고 설명했는데 뭐 가끔씩 보면 뭐 여기에 한국 학생들이 뭐 페이퍼를 왜 못 쎄? 머니를 왜 못 쎄? 또 뭐 라이스 이런 거 있죠. 쌀 하나, 한 톨, 두 톨 세면 될 텐데. 됐습니까? 얘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제 어떤 동화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어 라이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란톨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케이크 있죠. 케이크. 케이크도 원래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명사잖아. 근데 실제 뭐 대화에서는 원래는 이제 케이크는 a piece of cake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가끔씩 보면 a cake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무조건 어? 복수형으로 하거나 뭐 쓰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야. 약간의 허용치는 있습니다. 약간의. 됐습니까? 뭐 주스는 좀 이따 이제 이 다음 과에 나올 거긴 한데 주스는 차갑게 마셔요? 뜨겁게 마셔요? 와우 상상하면 이상하다. 그렇죠? 그럼 차갑게 마시니까 이 주스를 다 먹는 어떤 우리 용기라고 하죠. 그렇죠?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액체를 담아먹는 건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죠. 그러면 주스는 안 뜨거우니까 그렇죠? 왼쪽에다 담아먹을까요? 오른쪽에 담아 마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글래스라고 그래.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차는 어때? 차, 티. 티는 보통 물론 뭐 더우면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먹어? 뜨겁게. 그러니까 여기 담아 먹으니까 a cup of te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밀크는 뭐겠다? a glass of milk겠죠? 물론 잠 안 오면 따뜻하게 먹겠지만 자 이런 거 있는데 왜 담아 마십니까? 요런 게 있어야지 내 손이 안 뜨거워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a glass of coffee 이러면 되게 이상해 할 걸 애들이 원어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딱 칼로 두부 써서 이건 무조건 글래스야 이건 컵이야 이런 건 없지만 근데 뭐 a cup of water 이러면 되게 좀 어색해 하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a glass of water, a cup of coffee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건 사실은 12에서 할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스포 하는 거예요, 스포. 살짝 예방접종 해드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슈가는 물론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어느 개수, 뭐, 설탕 다섯 알갱이를 넣으세요. 이러지도 않잖아. 보통 이제 얘를 몇 스푼 넣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좀 이따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럴 거냐면 a spoonful of 스푼 아니고 스푼풀 씁니다.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ugar 이렇게 합니다. 솔트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물론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 다음 과에서 설명하는 걸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다음 과에서 얘는 뭐 a glass of juice야, 얘는 뭐 a spoonful of, two spoonfuls of sugar, 뭐 솔트야 이렇게 할 건데요. 당연히 모두 가능하냐? 2kg of sugar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다음 포커스에서 설명하는 거지. 물 1L, 물 2L of water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ir 셀 수가 없겠죠. air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질량으로 할 테니까 뭐 2kg of air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 없고 어머니 있는데요 저 됐습니까? 어머니 없죠. 여기서 영어에 우리는 어머니가 있지만 영어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전히 재미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됐습니까? 때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냥 아무리 설렁아 어머니 없다 뭐 아무리 그래도 됐습니까? 길 가다가 나중에 뭐 아 주시 우리 학원 영어 선생이다 맨날 수업 시간에 막 졸라 썰렁한 어머니가 없다니 뭐 이런 아재 개그나 한다 이러고 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머니는 대신에 달러를 센다 이랬다 했죠. 그 다음에 a piece of paper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할 거고요. two pieces of paper 뭐 water 마찬가지 a glass of 뭐 이런 식으로 뭐 ri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ice를 담아먹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 dish라고나 plate라고 하면은 너무 납작하게 그려야 되고 dish나 plate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bowl이라고 하죠. bowl of ric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밥 한 그릇 two bowls of rice 뭐 이런 식으로 단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얘들은 이 뒤에 등장은 안 해요. 여기 설명하면 끝나. 근데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셀레에 대해서 포커스 12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추상명사 더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끄덕끄덕 하면 이렇게 딱밤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드롭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많지만 바로 너의 그 사랑 할 때 드롭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드롭 더 피스 됩니다. 하지만 얼업은 안 되겠죠. 얼업 더 피스. 뭐 피스는 평화란 뜻이죠. 뭐 힙찌리들이 피스 버리잖아. 됐습니까? health 건강이란 뜻이죠. 건강 하나 건강 둘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hope. hope가 물론 동사로서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희망이죠. 희망. beauty 아름다움 뭐 미라고 하죠. 미 셀 수 없고요. friendship 우정이죠. 우정 셀 수 없어. 우정 하나 우정 둘. 나 친구 둘 있으니까 우정이 둘 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 됐습니까? 전부 다 어디 속에 있는 거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문장에 어디 가더라도 대문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도 안 쓰고 어도 안 쓰고 얘들은 더를 경우에 따라서 위에 것들은 더가 쓸 수 경우에 따라 의미 좀 특별한 아까 얘기했던 그 설탕 어디 갔어 이럴 때 쓸 수 있는데 얘는 더까지도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보라고 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 썸 있죠. 썸. 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요런 거 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그냥 대표로 셋을 불러내. 대표로 셋을 불러내 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썸 뒤에는 이릅니다. 썸 뒤에는 해놓고 대표 셋이 뭐냐면 썸 뒤에는 북스 머니 중에 뭐가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썸 뒤에는 썸 북 되냐 이 말이야. 썸 북 되냐 썸 북스 되냐 썸 머니 되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앞에도 분명히 썸이 나왔어. 문제를 풀다 보면 됐습니까? 이 앞에 문제를 풀다 봐도 썸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냐, 썸 뒤에는 이 중에 뭐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썸 뒤에 이 중에 뭐가 올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many 뒤에는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이 질문이야. 몇 개의 답은 몇 개야. many 뒤에는 답이 하나죠. 그렇죠? 뭐밖에 안 된다. many books밖에 안 되죠. 그 말은 many 뒤에는 뭐 할 수 있었고 뭐가 와야 된다. 셀 수 있고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대표야. 그럼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대표고 얘는 뭐 대표겠어? 없는 명사 대표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제목의 문법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a lot of 뒤 이게 썸 대신에 a lot of 뒤에는 해볼까? a lot of 뒤에는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되죠.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 one of the books, one of the money. one of가 무슨 뜻일까요? 뭐뭐들 중 하나란 뜻이죠. 그러면 one of the book이야 one of the books야 one of the money야 one of the book. 그렇죠. one of the book 하면 책 몇 권이야? 한 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겠냐 너는. 그래서 one of the books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미리 좀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의 4번에 보면 We have a lot of 어쩌고 저쩌고 in summer 있는데 왠지 어딘가 형광펜 칠할 것 같죠? 그렇죠? 어디겠어요? a lot of 둘 중 뭐냐? 됐습니까? 비에 뭔가 틀렸으니까 고쳐라. 그 다음에 미스터 존스가 보이네요. 미스터 존슨이 보이네요. 비에 3번에 보면 그러면 뭐겠어요. 미스터 존슨 암만 길어봤자 뭔지 궁금합니다. 암만
길어봤자. 에밀리아 comes from France. Dog is about a lover animals. 그 다음에 B에 1, 2, 3, 4, 5를 고치는데 B에 1, 2, 3, 4, 5를 고치는데 고치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해야 하는 고쳐야 하는 뭐가 있다 이유를 뭐 써오라 그러면 싫겠지 써오면 좋긴 한데 이렇게 난 얘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희망은 마치 등대 왔다 라이트하우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니 뭐 그냥 안 해도 되고 프리기미 물 좀 달라 그랬고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어휘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어휘를 따로 공부하고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문법책을 하면서도 어휘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여기 보면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캐피털 그러면 캐피털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시고요 서로 상관없는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정도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캐피털의 뜻이 해석이 되어 있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캐피털의 뜻은 뭐겠어요? 수도죠 수도 됐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조사해봐라는 거 왜 하라고 하냐면요 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 어떤 이 세 가지 뜻이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좀 추측을 통해서 해석이 쉬워 근데 이 녀석은 이 세 가지 뜻이 별 관계가 없어 보여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아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